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 되는지 알려주는 핵심이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네 권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각각 다양한 각도에서 이 구원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복음서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 사이에 전반부에서는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들려주고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보낸 한 주간의 일을 기록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비슷합니다. 그만큼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첫 구절이 밝히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신 다윗과의 언약이 기록된 구약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예수님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역할과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은 모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 인용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고 성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5장부터 25장은 다섯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 후에 예수님의 설교로 마무리되는 세트가 다섯 개 이어지는데 각 세트의 마지막 설교는 늘 이런 공식 문구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 첫 번째 세트는 4장 중반부터 7장까지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과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내시어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세트는 8장부터 10장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세트는 11장부터 13장까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율법을 잘 지키자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뿐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네 번째 세트는 14장부터 18장까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본질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교정하시고 메시아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예언하시고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트는 19장부터 25장까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후로 하신 사역과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설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요약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로 복음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출생 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처음에 등장했던 이 메시지가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이러한 결론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다섯 편의 설교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삶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지킬 수 있다고 격려해 줍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